쇼미더 머니라고 하는 방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힙합 음악 뭐 그러한 경연 대회죠. 사실은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요즘 애들은 어떤 노래 좋아하나 해서 이렇게 옆에서 잠깐 보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야 이거 귀버린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뜨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욕설이라든지 막 비속어 같은 것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 대회에서 우승한 BY라고 하는 래퍼가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친구 실력도 최고지만 그 가사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필을 잘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신문기사 제목 이렇습니다. 경건한 래퍼의 탄생.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예수쟁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귀하고 참 그것 때문에 영향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사에 넣고 그것을 또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댓글들이 인터넷에 달렸더군요. 하나님이 맨날 CCM만 듣고 찬송가만 듣다가 질리셔서 만드신 래퍼다. 또 다른 댓글, 종교적 색채가 분명 있긴 하지만 돈자랑만 하는 녀석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는 가사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러한 댓글을 썼습니다. 이 정도면 교회에서 BY한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듣다가는 나도 전도될 것 같아. 여러분, 연예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별로 안 드러내고자 싶어 합니다. 많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우승한 이후에 힙합 기획사에서 이 친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으로 야, 참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마음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얘가 정말 과연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왜요? 기획사에 영입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돈입니다. 이 기획사는 아주 집요하게 이 친구를 회유할 거예요. 너가 롱런 하려면 반드시 종교 색채 그거 버려야 한다.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시간이 감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고 복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신앙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사실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용두사미 꼴이 된 사람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한번 끝까지 이게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끝까지 순수한, 희석되지 않은 신앙의 태도를 유지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가진 걱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하지요. 요셉이 원수를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아버지 계실 때는 참았지만 야 이거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구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너에게 형들이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함께 살고 있지만 형들은 아직도 요셉의 본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형들이 또 쫓아와가지고는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목숨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그러나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17년 전에도 처음 형들과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히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돌아가셨으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진실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시카고에 있는 어와나 본부에 갔을 때 설립자인 아트 로하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요셉과 같은 그 신앙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으로 잘 구비시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98세 된 지금도 이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양로원 친구들을 모두 다 전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아트로아인 목사님이 98세 우리에게 주문을 해요. 찬송가를 크게 불러달라는 겁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양로원 구석구석까지 찬송가 소리가 퍼져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내 친구들이 양로원 동료들이 듣고 예수 믿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나이와 건강과 그 어떤 것에도 희석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우리 시대의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 저는 그에게서 발견했던 겁니다. 아울러 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나도 이분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례 요한과 요셉과 사도바울과 같이 끝까지 잘 달려간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울왕처럼 대마처럼 가론유다처럼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꼴이 되고 그 신앙 추락하고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또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전혀 다른 결말로 나뉘게 했을까요? 한 방에 신앙 위인이 되거나 또 한 방에 나락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육체적인 갈망과 죄성이 튀어나오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영적 발걸음들이 쌓여서 결국 나중에 그렇게 큰 차이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요셉에게서 계속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적인 동행을 통해서 그들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요. 뭐냐? 주여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끝까지 환경과 상황에 희석되지 않는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지요.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점이 다를 때에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당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과 그 기도 제목이 아예 없는 사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신앙의 방향과 차이, 이건 어마어마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되기나 할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희석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그렇기에 내가 당신들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제는 형들을 자기 삶 속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삶의 부분을 내주고 있어요.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은 110세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는 56세 정도의 나이.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앞으로도 54년 동안을 이 형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가문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요즘에 TV 드라마에 잊을만 했더니 의사 이야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의사 이야기. 그래서 두 개의 채널에서 다 의사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Beautiful Mind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억이 안 나네. Doctors. Doctors와 Beautiful Mind.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집은 뭘 볼까요? Doctors 아니면 Beautiful Mind 아니면 둘 다. 정답은 아내께서 보시는 거 봅니다. 저는 그냥 꼽살이 껴가지고 꼬다는 보리짝처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기가? 아이, 말 걸지 마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주인공 여자 의사가 이 아빠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오래전에 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새장가를 들면서 이 가족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딸이 모진 고생 끝에 죽으라고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겁니다. 아빠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딸이 이 안에 이게 너무 억울하고 뭉친 게 많아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해도 안 되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대충 합니다. 야, 아빠를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니? 너 그래도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누구 손 붙잡고 들어가겠니? 아빠 손 붙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이 의사 딸 말하기를 매몰차게, 아니요, 그런 일 생길까 싶어서 결혼 안 하려고요. 그리고는 쌩하니 문 열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건강에 데미지를 입히고 우리 가족을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모로 내 인생에 타격을 준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또 주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어렵게 버티다 우리가 항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요. 그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최고로 그 사람에게 나 당신 용서해. 그리고는 삶으로 끌어안지를 않습니다.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당한 일이 어딘데 이 정도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덫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덫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 용서의 덫에 오늘날 걸려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교인들끼리,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평생 얼굴 안 볼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의 덫에 걸려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덫을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뺨 한 대 맞으면 상대방 뺨 두 대 때려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죠. 그런 세상의 논리와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성도가 용서를 선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덫을 넘어서 이제는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요셉과 같이 주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이,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왜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은혜가 풍성한 누구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은혜세요. 은혜세요.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가 의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꺼리 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 갈릴리에 내려가 힘 빠진 모습으로 어부노릇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용서를 넘어서 베드로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용서요, 은혜의 성숙은 동행이다. 은혜가 시작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숙할 때 이제는 그 용서한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던 조승희는 이민을 가서 부적응증을 앓았습니다. 이민사회에 적응이 안 돼요. 친구 하나 없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지내다가 학교에 총 들고 가서 무고한 학생들과 교수 무려 32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29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자기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60명 되는
학생과 교수들이 죽거나 중경상을 입은 거죠. 아마도 미국 역사상 학교에서 학생이 저지른 테러 중에 최악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쑥대밭이 된 학교 안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꽃다발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 밑 한 귀퉁이에 바바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학생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 조승희를 향해 보낸 작은 쪽지 편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했던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돼서 참 슬프다. 조속히 너희 가족이 위로와 치유를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처형 아닌 처형을 해버린 원수 안재선,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양아들 삼아 구출을 해냅니다. 이 안재선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는 반란군이요 살인자로 총살당해 운명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생이 계속되고 예수 믿게 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목사가 돼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선교사 남편들을 죽인 남미 아우카 부족, 이번에는 그 아내들이 선교사가 돼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부족민 전부가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남편 선교사님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 여자 선교사님, 죽은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집례를 합니다. 조승희에게 편지를 쓴 바바라, 원수를 양자 삼은 이 손양원 목사님,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나아간 여자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음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용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덫을 넘어 동행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 남긴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면 너는 영원토록 역사에 네 이름이 남을 거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그 끝에 하지만 그 전쟁 참여하면 너는 다시 고향 땅 돌아오지 못할 거야. 죽는다는 거죠. 밤새 그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쟁에 나아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것이 그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그가 해낸 어마어마한 업적 때문에 얼마든지 왕에게 버금가는 의리의리한 장례식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피라미드 하나 정도는 그가 무덤으로 부여받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명재상, 애굽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의리의리한 묘실에 아마도 새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요셉은 영적인 것에 최종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로 따져보니까 애굽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화려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땅이에요. 반면에 가나안은 너무 낙후됐지만 그곳은 주님의 약속에 있는 영원한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다고요? 아니요. 그저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태로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에 최종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요셉이 젊은 청년의 피끌턴 시기에 그가 앞으로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되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를 둔 것에 의해서 그 인생이 움직여갑니다. 이번에 우리 프로야구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태양 선수인가요? 그 20대 초반 경기 부정, 승부 부정에 그가 가담을 해서 2천만 원인가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원 먹고 그는 완전히 대한민국 야구에서 제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도 받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 잘만 하면 앞으로 수억 원대 선수가 될 수 있고, 더 잘하면 수십억 원대 연봉의 선수도 될 수 있는데, 그 구차한 2천만 원 때문에 이태양,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생이 어둠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탐대실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돈의 최종 가치를 두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분 동네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가 옆에 그 동네가 있었는데 폭우가 내리니까 이게 와, 갑자기 물이 불더니 온 동네를 이 강물이 휩쓸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 동네 주민들 다 이 생명, 이게 귀하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다 달려서 산 위로 도망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 어렸을 때 그 옆집에 살던 할머니께서 함께 도망치다가 아이고, 아이고, 내 금붙이 하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다는 겁니다. 그 가지러 나온다고. 근데 물이 쓸어버렸어요. 물 다 빠진 다음에 시신을 수습을 해봤더니, 손을 펴봤더니 거기에 그 금붙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최종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박수에, 인정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 다른 어떤 말씀도 더 안 하세요. 그것으로 끝, 피리어드, 점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적인 것에 최종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지의 땅 북아메리카로 떠나갔습니다. 절반 이상의 항해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도 고통 속에 죽으면서 허허벌판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물질의 최종 가치를 두고 황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황금을 얻었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를 보세요. 북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의 땅이 됐습니다. 세상을 주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기아와 빈곤을 돕는 것도 거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부존 자원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는 이건 기적처럼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 살까요? 석유가 그렇게 많은 베네수엘라, 그런데 생필품이 없어서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외신에 그 옆 나라의 국경 넘어가가지고야 겨우 생필품 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영적인 것에 최종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분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해주시는 위로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수 없어요. 그분 선하십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깜깜한 어둠인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의아함 가운데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그게 요셉의 전반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내.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후말에 안아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신실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그분에게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깨지고 자빠지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를 이 절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능력의 기적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요셉의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요셉은 환경과 상황에 희석되지 않는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 희석되지 않은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용서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에 덫에 걸려있는 채 머무는 사람 많습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와 그 누군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라고, 끌어안으라고, 동행하라고 주님은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요, 그것이 십자가 은혜 체험한 성도에 나아갈 바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것에 최종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금물 계속 들이키면 더 목말라집니다. 물질,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소금물을 우리는 들이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의 기적과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